2018년 기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약 123만 건. 이 중 12월은 약 10만 8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0월과 11월에 이른 세 번째로 높은 사고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의 도로에는 도로 위의 암살자 혹은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블랙 아이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결빙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블랙 아이스는 도로면의 코팅처럼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는 것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얼어붙은 빙판길입니다. 얼음이 워낙 얇고 투명해서 도로의 검은 아스팔트색이 그대로 비쳐보여 검은색 얼음이란 뜻의 블랙 아이스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블랙 아이스에는 염화칼슘도 속수무책이라 최근 겨울철 교통사고의 원인은 눈보다는 블랙 아이스가 5배 가까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서울 양양고속도로 2000터널 13중 추돌사고, 2018년에 발생한 영암 순천고속도로 17중 추돌사고, 올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장안대교 10중 추돌사고까지 모두 이 블랙 아이스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염화칼슘조차 소용없는 블랙 아이스에 의한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블랙 아이스 상습 발생 장소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겨울철 새벽 시간대에 터널 출입구와 다리 위 도로나 습도가 높은 저수지와 해안도로와 같은 기온차가 큰 곳 등이 블랙 아이스 상습 발생 지역입니다. 또한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방국도나 골목길에도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블랙 아이스 상습 발생 장소에서는 평소보다 절반가량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확보하며 운전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블랙 아이스에 의해 차량이 미끄러진다면 절대 브레이크를 잡지 말고 차량의 핸들을 똑바로 잡아 최대한 직진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와의 접지력을 향상시켜주는 윈터 타이어를 차량에 장착하는 건 역시 블랙 아이스로 인한 미끄러짐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며 아디다스.